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왔는데 이렇게 먹방 판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다 유행하는 거라고. 이거 먹어봤어요. 4,500원 정도 할 때 네 봉지를 2만 원 언더로 샀거든요. 소스 두 가지로 드셨어요? 아니요, 소스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리고 탕후루. 제가 탕후루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탕후루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드시고 배달 어플 봐도 약간 인기 검색어에 항상 탕후루가 있는데 저는 또 어디 가서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둔 그런 메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새우 익스트립 레몬 크림 버거가 뭐예요? 이 투썸 플레이스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잠깐, 근데 나는 이렇게 메뉴가 많을 때는 먹는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뭐부터 먹어야 될까? 일단 먹대깡은 후식으로 놔둬야 될 것 같고 뭐부터 먹을까? 추천해주세요. 샤인머스켓. 그냥 먹으면 돼? 생각했던 그런 맛이긴 하네? 근데 맛있다! 맨 처음에는 너무 달아서 이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날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맛있는데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한 번에 몇 개씩 먹어? 두세 개밖에 안 먹어? 두세 개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래도 맛있다. 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생긴 건 포도랑 다른데 확실히 포도는 포도네요. 딸기 이런 건 없어? 왜? 오! 방울토마토 줬어요. 체리가 왜 이렇게 커? 과일이 되게 중요하겠네. 이거 얼마예요? 다섯 개에 4,000원? 어? 진짜?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데? 이게 2만원치라고? 와. 진짜? 두세 개 먹을만 하네.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샤인머스켓. 원래 뭐가 인기가 제일 많아? 귤이 2등.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 조금 더 단맛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신맛보다. 그래서 과일도 메론, 바나나, 사과, 수박 여기 달달한 쪽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와, 이게 설탕들이 어금니에 껴있는데요? 다 녹아? 아, 설탕이니까. 진짜 처음 먹어서 아니 나 배고파서 차로 오는 길에 일단 빵을 두 봉지를 차에서 먹었어. 그리고 오전에 나레이션 작업 있어가지고 오전에 뭐 오늘 한 2리터 넘게 마셔서 지금 이거 약간 꽉 끼는 거 보여요? 이거? 이거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옷이. 근데 뱃살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귤 하나 더 먹어볼까? 귤이 인기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맛있어 보여. 아니 근데 단맛으로 입맛 다 버려놓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이거 거의 벌칙 아니야? 뭐 미역 냄새 나는데? 이걸 누가 먹어? 이걸 맛있어서 먹는 걸까? 그거 손으로 드시는 거예요. 어? 이걸 손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야, 촉감 이상해. 벌칙이야. 이게 포도라고? 바다포도. 두레옥잠을 100분의 1로 줄인 그 딱 그 사이즈거든요?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거기 널브러져 있는 미역을 내가 모르고 잘못 먹는 느낌? 맛있게 먹으니까 더 심한 맛이 나요. 끝에 뭔가를 넣어줘야 돼. 탕후루라도 넣어야지. 이 다음 메뉴도 걱정된다. 최고. 살짝 하얀 거 아니죠? 또 예쁘게 넣어줘야지. 진짜 케이크보다는 푸딩 식감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이걸 느끼한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먹기가 힘들 것 같고 그 정도로 좀 느끼한 맛이 가장 지배적으로 나긴 하거든요? 약간 그냥 입에서 바로 녹는 그런 식감이에요.
후식으로 탕후루나 이거 먹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거 그냥 4등분해서 먹으면 그냥 끝인데. 커피 땡기세요? 응. 약간 바닐라 라떼? 아니면 아싸리 완전 약간 쓴맛이 조금 더 강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아보다는? 감튀가 제 원하는 비주얼 아니야? 오늘 나 먹이려고 한 거야 진짜? 이거 하얀색이야 왜? 감자튀김은 이하 생략할게요. 제가 1년에 몇 번 먹지 않는 햄버거로 먹어볼게요. 어? 비주얼 괜찮은데? 아, 새우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 새우 커틀렛이 들어있구나. 근데 뭐 들어있는 게 많진 않네. 제가 그나마 자주 먹는 버거가 맥도날드의 상하이 스파이시랑 맘스터치에서 싸이버거, 불싸이버거, 화이트글릭으로 해서 그 이렇게 쓰리 라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망설여지나 봐. 자꾸 안 먹고 말을 하고 있잖아. 소스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다이어트 아니거든요. 먹는 순간 새우 맛은 바로 느껴져. 그리고 여기 커틀렛 같은 것도 새우여가지고. 근데 또 우리 새우파들은 가짜 새우보다 진짜 새우 모양 하고 있는 새우 좋아하잖아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쩝. 레몬크림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조화를 느껴보고 싶은데 레몬 맛이 안 느껴져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도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레몬 맛이 3 정도 느껴졌어요. 100 중에 3. 너무 미세해서 그걸 참느라고 지금 내 미각과 후각이 지금 엄청 열리려고 했거든. 새우는 먹어야지. 단백질이니까. 새우만 먹으니까 맛있어. 익스트림 새우에는 충실히 임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먹을까 농심한테 조금 실망한 게 60g밖에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기존의 새우깡이 한 90g 정도는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서 너무 얇아. 얇고 가볍고. 자, 뜯어볼게요. 잠시 힐링하고 가실게요. 향 되게. 맥주 가져와. 냉장고에 맥주 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조건 맥주를 한 입 정도는 해줘야 되는. 저 잠깐 방송 거부해도 돼요? 맥주 가져오랬더니 지금 왜 무알콜을. 잠시 나와있는 게. 논알콜 맥주를 갖고 오셨어요. 시원하다. 시원한데? 우리 피디님들이 발품을 팔아서 가져다 준 먹태깡과 와사비 마요소스. 맛있어. 뭐야? 표현해줄까? 이거를 소스 끝에 묻히자마자 이게 딱 혀에 안착하면서 와 끝나. 먹태깡의 풍미가 한 5배 깊어져.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고마워. 너무 맛있는데? 방금 먹태깡의 소스 엄청 잘 묻어있었어. 이게 60g에 280칼로리야 괜찮아. 과자는 원래 칼로리 보고 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넣어주고 계속. 아, 목말라.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나 지금 무슨 죄 짓고 도망치면서 먹는 느낌이 나. 제가 사실 내일 스위스로 휴가를 가요. 며칠 동안 관리 좀 하겠다고 했는데 여행 가기 전날까지 촬영을 굳이 먹방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양전이 사무실에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주니까 약간 용서가 되네. 앞에 이상한 음식 10개 더 먹였어도 마무리를 이걸로 하면 내가 다 먹었을 것 같아. 운동 유튜버의 맞춤 주스를 제작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간 재료를 한번 맞춰주세요. 그럼 쩝쩝 박사 인정. 몇 개 들어갔어? 어? 바나나. 아몬드 브리즈? 나를 위해 만든 주스 맞아? 이렇게 먹태깡으로 입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아, 무슨 가루가 있는데? 아몬드. 오, 세 개. 요거트? 이거 단백질 28g이나 들어간. 계란? 닭가슴살 넣었어?
운동 중독자분들이 닭가슴살을 갈아서 진짜 많이 드시는 걸 나는 15년 전부터 봤거든요. 제 인생에 닭가슴살을 갈아서 마신 건 오늘이 최초예요. 먹을만은 해. 시래기 맛은 아니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먹어야 되냐는 거야. 다시 먹지 않을 거야. 입을 다시 씻어야 되겠어.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세요. 진짜? 어머니, 제가 나중에 가정방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맛있는 거를 1에서 10까지 나눌 수 있다면 5점 이하인 것들을 잘 안 찾아요. 그 정도로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저는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처먹는다는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처먹고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할 거면 왜 그렇게 무리를 하느냐. 근데 저는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진짜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운동도 너무 좋아서 이 먹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좋아해서 많이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많이 먹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스트 뽑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워스트는 불의 5점. 베스트는 먹색감. 이름 몰라.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피디들도 먹고 이상하다 했어요. 이거 털어놓을까? 과자 부스러기 담았어. 오늘 과자 이렇게 남들이 많이 본데서 안 먹네. 그리고 베스트 2등은 우리 정수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닭가슴살 주스. 베스트 2등이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양한 메뉴로 이제 신상 과자들, 핫한 메뉴들 같이 해서 시식평을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네. 내가 먹는 걸 재밌어요.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